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우족찜. 사다가 끓여서, 핏물 빼고 끓여서 볶아서 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. 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근데 좀 제가 오래 삶은 것 같아요. 저번보다 많이 흐물거립니다.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약간 되게 매콤하고 고소해요. 우유 자체가 되게 고소해. 조그만 뼈가 하나 씹히는데. 아니, 다 빨아 먹어야죠. 살만. 오래 끓였더니 몇 개가 분리가 됐어요. 간장 대신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봤거든요. 멸치 액젓인가? 액젓을 넣어봤는데 감칠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. 야들거려. 맛있다. 우족은
꼭 양념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맛있죠. 콜라겐 덩어리. 이렇게. 더 살인가? 완전 보여줬는데. 설. 아니만. 큰데? 엄청 자주 그래요. 너무 좋아. 깔라면식. 거의 다 없어졌어. 대박 맛있다. 응? 그때보다 약간 오래 끓여갖고 많이 좀 더 야들야들해지고 쫄깃한 식감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, 양념은 그때보다 맛있어요. 이것도 분리됐네. 아니마. 죄송해요, 여러분. 빨간색이라 입안에 좀 더 많이 묻는 것 같아. 콜라겐. 많이 먹어줘야 돼요. 이거 도가니찜도 통도가니 검색하셔서 이렇게 삶아서 볶으시면 돼요. 안녕. 구멍 다 뚫렸어. 별로 없어.
자, 너무 잘 먹었어요. 몸보신되는 느낌? 얼굴은 많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식사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 오주 사랑해요!